Life is a disease. A millennium ago, a supreme necromancer was on the verge of conquering the world. But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best laid plans. Inevitably, heroes shall emerge. So, I was made dead. 용들이 나타나서 But what does death really mean for somebody who has mastered it? 근데 얘는 마스터 네크로맨서인데 정말 죽을까? An eternity to ponder my errors and how close I came to victory. I am a mortal. But when this world ends, even I will know oblivion. 이거는 유라쿠스라는 게임인데 지금 에픽 스토어에서 무료로 게임이고요. 내가 살짝 보기로는 소리가 너무 큰가? 소리가 너무 크면 말해요. 내가 보기로는 다키스트 던전을 몬스터 입장에서 하는 게임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다키스트 던전을 몬스터 입장에서. 게임 소리 그거 봐요. 그 목소리가 크 아니 게임 소리가 크다니까. 게임 소리를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게 게임 소리가 크면은 말해줘야 알아요. 나는 내가 조절하는 방송 소리랑 내가 듣는 소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게임은 예. 이 네크로맨서가 한번 영웅한테 죽었었는데 아까 동굴꾼들에 의해서 봉인이 풀려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막 자기 몬스터들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 봐요. 그래서 다키스트 던전이랑 비슷한 게임인데 이제 몬스터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다. 한글은 있네? 아싸. 근데 왜 아까 영어로 봤어? 씨. 재시작하래. 너무하네. 왜 재시작을 해? 2022년 게임이 이거 설정을 했다고 재시작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그냥 바로바로 바꿔줘야지. 음성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글씨 바꾸는 건데. 아니 오히려 글씨를 바꾸는 거라서 더 재시작이 필요할 걸 수도 있죠. 아 요번은 오프닝도 자막이 한국어로 나오려나? Life. Life is a 그럼 오프닝을 자막을 한글로 보자. A millennium ago, a supreme necromancer was on the verge of conquering the world. But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best laid plans. Inevitably, heroes shall emerge. So, I was made dead again. But what does death really mean for somebody who has mastered it? Boredom. An eternity to ponder my errors and how close I came to victory. I am a mortal, but when this world ends, even I will know oblivion. 벌써 우리가 오프닝에서 벌써 교훈을 하나 얻었네요. 도구를 하면 안 된다. 도굴은
나쁜 일이라 하는 교훈을 벌써 배웠어요. 아, 유익한 게임이네. 자, 시작. 시군 좀 먹기가 선택이 안 돼. 아예 선택이 안 돼. 튜토리얼은 해야지. 시군 쪽 먹기 시작 잡아줄까? 전투 부상 등장 약해진 적 정의 쪽 등장하세요. 적감만 불가. 활력 회복 보통, 마나 회복력 보통, 묘지 효율성 증가. 시작.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아, 그렇지. 다키스 던전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각각의 하수인은 다섯 개의 기본기와 한 개의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분노라는 특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타격, 격파. 이게 범위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쪽이 노란 거고 상대 쪽이 빨간 건가? 겸손한 타격. 아, 뭐야. 한 명한테밖에 안 돼? 겸손해져라. Damage. 울림이 마법 데미지는 활력을 감소시킵니다. 목표 대상이 점화를 걸면, 아, 이거는 불타워 오르는 거고, 스트레스 데미지, 본 정신을 감소시킨. 본 정신? 예비 정신도 있냐? 저주를 걸면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치명차를 만들려고 본정신이 감소합니다. 네가 날 죽이기 전에 과로로 죽어버릴걸. 스트레스 공격. 목표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스트레스 공격. 다음 행동 때 모든 적들은 6공격력을 잃게 됩니다. 어디? 모든 적들은, 아, 공격은 다딜로 하고 디버프는 모든 적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봐, 데미지 안 들어갔는데? 정신 이상, 감화, 죽음, 전투에서 도망. 0 디버프 받아서 0. 이번엔 격파를 써볼까요?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easy. 이제 보니까 스켈레톤에 촛불이 켜있네요. 이거 왜 데미지가 없었지? 스트레스 공격이라서. 아, 이게 데미지를 줍니다가 스트레스 표시인가? 저 보라색으로 돼 있으면. 그러네, 보라색으로 돼 있으면 스트레스네. 빨간색으로 돼 있어야 활력의 공격이고. 아, 나는 스트레스도 주고 데미지도 주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목표 대상의 버프 개수만큼 추가 공격. 이 죽을 힘이라는 것도 저거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어디? 세 번 치겠지? 여기 포함이 되면 한 번, 두 번, 아, 두 번 포함 안 되네. 디버프는 포함 안 되고. 근데 이게 디버프냐? 추가 행동을 얻게 됩니다인데? 추가 행동을 얻게 됩니다면 버프 아니야? 승리. 살코기, 두개골, 심장, 누더기, 액토플라즘, 뼈, 피, 방어력, 무기. 방어력. 제, 얘 주인공인가 봐요. 뭐야, 하수인 두 마리를 만드십시오. 창조. 하수인 창조. 이라투스를 처치한 적들로. 이라투스치? 아이, 번역 누가 있냐. 이라투스치 처치한 적들로부터 모은 재료들로 새로 하수인. 고급 희귀 전설 품질의 재료를 하수하면 능력치 포인트가 증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제작법. 그러면은 뭐 자동으로 선택하는 건 없나? 그냥 뭐야? 아, 여기다 채우라고?
아니 그냥 누르면 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 있네요. 이렇게 채우기 하면은 스켈레톤이 만들어지고 전쟁의 개들을 위해 더 많은 뼈가 필요하다.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왜 안? 아 스켈레톤 괜히 만들었잖아 그럼. 있는데 이거 해체 안 되나? 해체? 해체 안 되니? 아 해체하고 싶다. 아 뭔가 잘못했어. 아 두 마리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던전으로가 아니고. 아 일단 얘 이라투스의 신부 하나 만들어 보고요. 아 신부라니까 만들어야지. 하, 아름답게 썩었구려. 말하는 것이 무슨?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어 암흑기사 만들 수 있나 근데? 만들 수는 있네. 암흑 변신은 있고 망령 얘도 만들 수 있고 늑대인간 얘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요 스켈레톤 하나 빼고 스켈레톤 자리에 뭐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뭘 넣을까요? 어? 효과는 안 눌러지네? 능력 마법 공격이네. 야구 공격, 스트레스 공격, 버프 이 신부는 주로 뒤쪽에서 공격을 하네. 주로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딱이겠네요. 그죠?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딱이겠고 얘는 네 번째. 아 근데 나머지가 다 그러니까 얘를 네 번째에 넣고 벤시를 네 번째 넣고 친부를 세 번째 넣고 스켈레톤을 두 번째에 넣고 첫 번째에 넣을 애가 필요하네. 첫 번째 얘 넣으면 되겠네. 어 아닌가? 첫 번째 얘 넣을까요?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늑대인가? 자 첫 번째. You will bring me their heads, their hearts, and everything else. 이렇게 됐어. 만들었어. 던전으로 왕국은 성 아래. 그래서 그래도 뭐 포지션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왕궁은 성 아래에 묻혀있는 그 막대한 불을 파내기 원했습니다. 끝없는 정복을 가능하게 해줄 거대한 철광백과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의 유물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드워프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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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파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뭘 눌러야 돼? 우리가 여기라고 이런 데는 못 갔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전투 부대 선택 누르면 기링? 유닛 특성? 아 방금 그게 던전 그 자체여서? 뭔가 떠나는 효과가 뭐가 안 나오네? 일부 적들은 자신을 강화시키는 약화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특징! 감독관이 죽으면 그들의 아군들이 본정신을 회복합니다. 내가 감독관이야? 바바리안인데? 바바리안이잖아요. 그죠? 생긴 게? 등잡이. 아 등을 잡고 있어서 등잡이. 왜 망치도 잡고 있는데 망치잡이라고 부르지. 망치가 더 많은데 왜 얘는 왜 횃불잡이가 아니야. 아 어쨌든 뒤쫓기 광기의 저주. 다른 하수인들이 2턴 동안 10행과 17행타 데미지? 이거를 자기한테도 걸고 우리 애한테도 하나 걸어주고 그건 그런 건가 보네요. 다음 턴이 누구지? 스켈레톤이니까 스켈레톤한테 걸자. 이렇게 걸면 버프를 이렇게 걸어주고 어? 뭐야? 광기의 저주.
함께 해줘줘. 어? 함께 해줘. 어? 뭐야? 응? 아, 모든 버프와 디버프의 면역이다. 모두한테 걸어주는 건데. 버프 디버프 면역이라서 얘는 안 걸렸네. 아이, 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방어력이 몇이지? 방어력이 없네. 그냥 이걸로 때리자. 그냥 이걸로 때리자. 자, 35. 죽어라. 자, 얘는 가슴 관통. 치명타는 185 데미지. 치명타 확률이 없네. 사랑의 불꽃. 이건 점화. 이거는 감시. 뒤로 한 발짝 뒤로 돌아가면서 적이 이동할 때마다 해당 적에게 60 14에서 17 물리 데미지. 적이 이동할 때마다. 오, 그분을 생각하기. 전투가 끝날 때까지 버프. 신부가 공격력과 공포. 공포는 얻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공포 데미지를 얻는다는 건가? 한번 써볼까요? 초반이니까. 궁금한 걸 써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공포가 들어가는 거야? 아닌데? 아, 아. 공포 데미지가 늘어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데미지? 어? 아. 아, 우리한테 상대방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구만. 얘로 그 아까, 아, 그렇구나. 얘가 이제 적이 이동할 때마다 공격하는 스킬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로 갔다가 막 계속 움직이게 하면 얘가 계속 쏘는 그런 연계가 되겠네. 어쨌든 야, 감독관 수호. 다음 마법 스트레스 공격 무효화. 차단. 다음 물리 공격 무효화. 저항력 방어력. 오, 이런 게 있어 또. 어? 쟤 왜 저래? 아, 버프를 줬구나. 버프를 주고 있으니까 감독관을 때려보자. 어우, 감독관 왜 이렇게 막는 게 많아? 사지로의 안내. 어, 이건 앞으로 세 칸 가면서 뒤로 넉백을 두 번 시키면서 얘를 죽이면서 아시아 시체 사막이 시체 천지야. 점화를 해볼까요? 점화? 얘 체력 튀기 많은데? 요놈한테 점화. 오! 같은 편 공격했어. 아군을 공격할 확률 75%. 이거 아니야. 이거 하자. 아, 그러게요. 아나운서가 키스 던전은 간지가 쩔었는데. 아, 싱귤러 스트라이크 막 이러면서. 그죠? 어? 다 키스트 던전을 하면 싱귤러 스트라이크를 못 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자세를 무너뜨리는 건 무슨 말이지? 써보자. 자세. 자세가 무너졌어? 자세를 무너뜨리는 게 뭔 말일까요? 미는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어우, 심장마비.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라토스는 보상을 받습니다. 무덤자기의 영혼, 재료, 유물, 뇌 또한. 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수인은 활력을 회복한다. 아, 그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하수인?
회력을 회복한다? 어, 진짜 회복하네? 어, 뭐야? 그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러면은 두 번째 분대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네요? 이게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최소한 두 번째 분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유물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유물을 일단 먹어봐. 유물! 아, 장비구나. 게임 시작될 때 이렇다 했으면 이미 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 해골비의 두루마리 일회용. 아, 일회용. 일회용이잖아. 뭐야, 마나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우클릭하면 되나? 클릭하면 돼. 아, 일회용. 아. Well, even more than previous. 하나 주는 게 일회용이야. 뭐 어쨌든 그랬고, 두 번째 분대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아니, 만들라 그럴 때 만들까? 지금 만들어도 되지. 안 만들었던 애들로 만들어 보죠. 좀비, 일제 사격, 좀비인데? 산탄? 어? 좀비인데? 어? 뭐야 이거? 좀비인데 이건 좀비가 아니고 저거잖아, 노상강도잖아. 어? 디스마스잖아 이건. 어? 포인트 블랙샷은 없냐? 자세, 아 자세라는 게 여기 있네요. 다음 턴 시작될 때 좀비는 임의의 적에게 68에서 10 분리 데미지를 주는 공격을 4번 가합니다. 이 공격은 행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자세구나. 자세를 이제 흐트러뜨린다는 게 이런 거를 취소시킨다는 거죠. 물리 공격, 아, 일단 채우기. 어? 어? 아, 이게 없어. 아, 좀비 못 만들어. 그럼 암흑기사. 암흑기사 하나 만들고. 다음에 망령. 망령 안 만들었으니까 망령 만들고. 아, 좀비. 좀비 못 만들어, 좀비. 좀비. 이게 뭐지? 뭔 돌 같은 게. 이게 뭐야. 아이씨. 아쉽네요. 어? 그리고 지금 이게 던전인데, 던전을 갈 때 한 번에 던전을 싹 도는 게 아니고 계속 저거를 할 수 있네요. 본진에서 전투 한 번 하고 본진 한 번 하고 전투 한 번 하고 본진 한 번 하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아이템을 선택하십시오. 적들이 마법 차단 1을 잃어버린다. 맞지? 저거 마법 차단이죠. 아, 레벨 5 이하의 모든 하수인들이 전투 중에 플러스 6 공격력과 플러스 6 공포. 레벨 5 이하. 아라토스가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임의의 적에게 15 물리 데미지 데미지. 뭐가 좋을까? 우리가 주문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건. 주문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가 문제고, 이건 이제 레벨 5가 레벨이 얼마나 빨리 찍히냐가 문제인 거고, 이 게임이. 그게 문제인 거고, 레벨이 맥스가 몇 가지 있을까요? 막 레벨 5 이하 하수인이라 하는데 뭐 맥스 레벨은 막 9000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투가 시작될 때 모든 적들이 마이너스 1. 장래에도 순수하게 쓸 만한 건 이거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 마법 차단을 한번 까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적들의 마법 차단을 한번 까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칼로 하자. Oh, for my future kingdom.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유물로 들어가서 끼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던전으로 가고. 야, 이러면 너무 편한데? 던전을 한번 간다
한번 돌고 온다는 개념이 없는 대신에 던전이 미친 듯이 기대. 잠깐만. 던전이, 아, 대신에 던전이 미친 듯이 기대. 미친 듯이 기구나. 어디 보자. 비석. 묘지. 다 수인들이 묻힌 고대의 무덤. 이건 레벨을 올리고. 그냥 다 한 바퀴씩 돌면 안 되나? 뒤로 돌아갈 수가 없나? 아,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 요거 먹고, 이 하수인이 궁금하니까 요거 먹고, 어디 보자. 아, 일단 나중에 생각해. 던투요? 아, 다키스 던턴 2는 내가 안 해봐가지고. 이라투스는 다음과 같은 능력치와 자본, 마나, 분노, 주문력. 아,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건 보스전에 써야겠죠? 해골비의 두루마리 일회용인데. 대상이 된 하수인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킵니다.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런 게 있네. 원리 공격 48에서 52 데미지, 16에서 18 데미지를 두 번. 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목표 대상이 방어력과 저항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차단을 무시합니다. 오, 이거 되게 좋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요걸로 한번 빡! 일살인자. 어, 뭐야. 서바이스볼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시험삼아? 아, 지금 나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 얘가 아까 자세 저기 이동할 때마다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움직여. 어? 이거 언제 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 뭐야? 아, 적한테 쓰는 게 아니네. 아이씨. 아, 하수인이라는 게, 하수인은 나고 적은 적이구나. 아, 나한테 쓰는 게 아니네. 아이씨. 해놓고 움직이게 하려고 그랬더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그런 거 없어. 아이. 이건 방어해 주는 거네요. 이거 방어해 주는 거야. 지금 필요할까 근데? 상대방의 스킬을 못 보나? 아, 잠깐만. 아, 상대방 스킬을 못 보나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걸로 이동을 시키자. 이걸로 목표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 아, 수호 한방에 넣어. 이 덫은 뭐지? 아까 덫에 뭐라 그랬어? 지속 데미지인가요 저거? 아, 결국 자세는 못 써먹었네. 아, 자세 못 써먹었어요. 그냥 데미지나 주자. 여기는 적이 뭐, 이 공격이 뭐라는 이름이 안 나오네요.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다 뭐 요런 범위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찐 데미지 주는 건 없나 얘는? 없네. 이건 하자 그럼. 아우, 아파.
아까 물리 차단을 무시합니다.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앞으로 와야 되잖아. 일단 얘를 죽여. One more for the stockpiles. 사냥감을 노리면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 우리 힐러인가 힐? 생각해보니까 힐러가 없네요. 아예 없네. 힐러가 아예 없네. 스트레스 공격. 아. 치명타를 가합니다. 아 힐이 안 되니까 쉬었다가 해야 한다. 그러네요. 힐러가 아예 없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예 없겠어요. 영원히 영원히 아예 없겠어. 설마. 스트레스 공격으로 죽여버렸고 지금 여기가 스트레스가 빵이 됐을 때 스트레스 공격을 더 받으면은 죽나봐요. 거의 확정적으로 죽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얘가 차단을 무시하는 공격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Your frail bodies fail you. 정신 이상. 좀비로 물어뜯기 힐. 근데 좀비는 총을 쏘았잖아요 아까. 여기 좀비는 총을 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공포 공포. 스트레스 공격 스트레스 공격.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스트레스 주는 거 없나? 아 여기서 스트레스가 없네. 행운 버프나 줘. 버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쫙 주면은 안 죽었네? 아 이것도 확률이구나. 어? 이거 못 쓰네? 어? 왜 못 쓰지? 소모량 40? 주먹이 40? 주먹이 필요해? 주먹이 뭔데? 이건가? 분노? 아 이게 있어야 돼? 아이씨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죽었다. 아 심장마비도 확률이네요. 이거 생겼다. 살코기. 이제 좀비 만들 수 있겠네요. 좀비를 만들어서 Time to bring out the big guns. 딱 봐도 1, 2, 3, 4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만은 일단 망령을 한번 보자. 어? 의외로 두 번째 위치가 있다? 일단 두 번째 애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재능에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재능 스킬 트리 연금술 마법 분노 파괴. 아 이건 자원이고 이건 디버프 이건 버프 이거는 딜링. 증류? 배소? 패시브인가 이거? 동그란 게 패시브고 네모가 액티브인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 동그란 게 패시브고 네모가 액티브네. 소환된 하수인들이 소환도 할수 있어? 이건 하수인이고 명중률이 없게 됩니다. 주도권, 친소, 모든 하수인들이 이 행동 동안 플러스 2 주도권. 이거 너무 My 좋은데? magic will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this world. 아, 더 찍을 수 있어? 더 찍을 수 있네요. 전투마다 5만화를 추가로 회복. Spells, hexes, curses, all are at my command. 하나 더 찍을 수 있는데? 분노가 25 미만인 경우 조건부긴 한데 50 미만인 경우 75 미만인 경우 100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서 받는 것들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조건 없이 주잖아 30 영역을 하지만 네, 조건 없이 상공 경력. I embrace this fury. 됐어. 그래, 뒤로 못 가네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네. 무조건. 응? 아, 오케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 우리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지, 참.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구나. 뭔가 새로운 레어한 하수인이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뭐 초반부터 그런 게 나올 리는 없겠지. 그럼 뭘 할까요? 제일 예쁜 애로 하자. 방어력, 사저항력. 이게 얘네들이 때릴 수 있는 그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일단 버프를 주고 평범함은 결점이 아니라 주복입니다. 더 해제하는 거 없나? 무정한 학살. 암흑기사의 방어력과 저항력이 합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추가로 줍니다. 오, 그럼 버프 주는 게 좋았네. 때려봐. 그러면, 오, 32. 나감 얘는 스트레스 공격. 목표 대상이 모두 버프를 제거합니다.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주도권을 잃는다? 어디? 지금 다음 차례가 얘잖아요. 얘한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도권을 잃으면. 자, 주도권을 잃었어. 아, 그러네. 순위가 흉으로 밀렸네요. 명중률이 떨어졌고, 마법 공격. 자세 이거 해야지. 야 잠깐만, 너 이거 총이 아니고 대포인데? 잠깐만 이거 총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디스만 쓰는 줄 알았더니 진린이었네? 이 정도의 포를 갖고 있는 애는 임진옥2의 진린밖에 없는데? 이게 명중률 마이너스 30이 있어서 암흑기세의 모든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필요한 스킬 막 있네? 오 쉴드 했어. 오 디버프 제거했어. 오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필요한 스킬이 딱딱 있네. 오. 여기도 이걸로 버프 제거하면서 주도권도 밀어붙이고. 아. 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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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런 거였구만. 버프 당국 때 좀비는 100% 데미지 중첩 가능. 중첩 가능. 근데 그냥 계속 때리는 거랑 뭐 차이지? 이게 뭐 계속 이게 곱셈 같이 들어가면 몰라도 타변산이면 별로 의미 없지 않나요? 계속 때리는 거랑 뭐 어쨌든 어 뭐야 대포를 안 쏘고 그냥 총으로 쐈네? 총은 어디 있었냐? 권총으로 쐈어요. 어디서 권총을 꺼내서. 누굴 때리지? 근데 이거 의외로 맨 뒤에도 때릴 수 있는데? 엄청난데? 아, 정신 이상. 영 방어력 흡수. 어, 맨 뒤에도 칠 수 있어. This is my kind of entertainment. 그 다음에 지원. 모든 적들이 12 활력을 잃게 됩니다. 암흑기사가 준 데미지만큼의 활력을 회복합니다. 응? 누가 회복하는데? 그 데미지를? 아 얘가? 우와 뭐야 얘? 무시무시하네? 일단 버프를 제거합니다. 아까 어? 여기있다. 어, 이 스킬이 스킬셋이 너무 좋아요 얘. 동거박이 그지없는 공격. 또 무슨 스킬 있냐? 이건 디오프 제거하는 거고. 아 이건 스트레스 공격. 자세 적이 버프를 받을 때마다 버프를 받을 때마다. 아 이거는 아 이거 분노를 소모해서 쓰는 거였어서. 잠깐만 나 마법 찍혔 어? 나 마법 하나 찍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있다 주문. 아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스트레스 공격이나 하자 이놈한테. 빗나감 오잉? 버프 4특징 명중률 회피. 25 PPU를 주는 얘는 왜 쓸게 이거밖에 없나?
아, 우리 해골 괴롭히지 말아요. As worthless as you were in life, you will be worth something in death. 아, 스트레스로 죽어라. 안 죽었네. 너무 좀비같이 안 생겼다고요? 어,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긴 하죠. 입술도 너무 생생하고 이거 너무 근육질이야. 너무 근육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근육질이야. 아, 왜 심장마비가 왜 안 되냐? 심장마비가 되게 안 되네. 아, 내가 널 심장마비로 죽이고 만다. 어우, 왜 이렇게 안 돼? 포탄. 아, 요거를 쌓아서 이 분노가 필요한 공격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우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Mop up the gore. I'd hate to see plants using it as fertilizer. 잠깐 화장실 좀. 그 데미지 쌓는 그게 저런 분노 스킬에다가 쓰라고 있는 거였대요. 그리고 오, 레벨업했어. 얘는 파래졌어. 뭐야 이거? 파수인 업그레이드. 얘는 왜 파란데? 얘 왜 이래? 뭘 해야 되는데? 뭔데? 이게 왜 이러고 있냐? 뇌로 하수인을 형상시키십시오. 아, 이걸로? 다른 애는 안 돼? 꼭 제로 해야 돼? 아마 권장하는 건가 봐요. 꼭 벤시로 이거를 하라고? 네. 와, 안 돼. 응? 와. 뇌를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잠깐만. 뇌가 지금 IQ가 1인데 IQ 6짜리 뇌로 바꿔주는 거네? 근데 굳이 벤시로 넣어야 돼? 꼭 그래야 돼? 다시 뺄 수 있나? 어디 일단 권장하는 거니까 기존의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좀 고민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스트레스 공격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 마법 공격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분노도 소모하고 데미지도 별로고. 다음 턴을 건너뜁니다가 있긴 하네요. 에? 좀비한테 그거 하자고요? 근데 우리 의외로 누적 딜은 스켈레톤이 잘 넣어요 지금. 누적 딜은 스켈레톤이 제일 잘 넣고 있는데.
일단 레벨부터. 잠깐 레벨 667 내가 수동으로 찍네. 아, 귀찮게. 아, 겁나 귀찮네. 뭐가 좋을까요? 이건 공포, 이건 주도권, 명중률, 행운, 회피율. 아이씨, 차단 수호는 찍을 수도 없어. 소모 포인트가 8을 필요해서 그렇구나. 아, 소모 포인트를 모아서 찍을 수도 있네. 그러면 맨날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소모 포인트 3까지 모아서 이걸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아이, 자꾸 나와. 뇌를 꼭 이식을 해야 되네. 지금 꼭 해야 되네. 아, 아, 근데 벤씨가 저렇게 나한테 해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벤씨한테 할게요. 나한테 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됐다. 아, 레벨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갑자기 오르네. 그럼 이게 얘는 근데 능력이 스트레스 공격밖에 없으니까 실력, 방어력, 저항력. 잠깐 리셋 안 돼? 취소 안 돼? 취소? 취소 없어? 취소가 없네? 잠깐, 아, 이거 지금, 아, 이거랑, 아이씨, 취소가 없네요. 오이씨. 데미지는 올리자. 뭐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냅둬. 자, 던전으로. 여기 어디로 갈까? 5대의 관, 아이템. 하수인을 제물로 맞춰 재료와 아이템 임의의 소모품. 전투. 광신자. 오. 광신자가 좀 궁금하네. 광신자로 가볼게요. 아이. 쨍. 자, 지금 요 신속을 지금 잠깐만, 나 두루마리 어디 갔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두루마리가 없다. 일단 신속을 써. 아, 스켈레톤 면역. 아, 스켈레톤 면역. 아이씨. 아, 스켈레톤. 아이. 아이. 얘 또 이렇게 되네. 얘는 또 왜 이게 차단이 하나가 붙어 있냐? 분들한테. 아, 그래서 아, 두 번 때리기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 스켈레톤이 제일 많이 맞아. 여기 마법 데미지잖아. 하지만 그냥 얘 쏴. 차근차근 하나씩 죽여볼. 아, 얘가 스트레스 데미지 원툴이라 좀 애매하네. 애매한데? 그냥 이건 하자. 데미지 디버프. 뭐 적군이 디버프를 받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 자꾸 너무 많이 맞으니까 방어력 버프 좀. 방어력 버프 좀 받아봐.
This never gets old. 아, 이건 치명타를 가합니다. 근데 데미지가 별론데? 이거 한번 써볼까요? 치명타 25. 치명타라서 데미지가 좀 더 좋긴 하네. 표적이면 막 데미지 더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무슨 표적? 이거요? 놀라운 예언함?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다키스 던전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켜주는 거. 마크 아직 마크를 쓰는 애가 없는데요? 여긴 아직 마크 개념이 없긴 해요. 아직 마크 개념이 안 나왔어요. 감독관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아, 채찍 공격. 아, 늑대 인간은 자기 턴이 돌아올 때부터 계속 힐을 하네, 자기가.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아, 스켈루톤이 뭔가 좀. 스켈레톤이 좀 점점 안 좋아 보이는데 점점 안 좋아 보이는데 스켈레톤이 일단 점 하나 좀 쓰고. 스켈레톤이 아야 늑대 인간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이 십자 표시가 녹색 십자 표시가 뜰 때마다 점점 늑대 인간이 좋아 보이는데요. 점점 이게 뭐야? 다음 라운드부터 2턴 동안 늑대 인간이 추가 행동을 얻게 됩니다. 와 이건 또 뭐야? 아, 이 분노 스킬 덧 선택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음 행동을 시작할 때 늑대 인간이 표시된 위치에 있는 적에게 300 데미지를 주고 첫 번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목표 대상은 라운드마다 하나입니다. 한 라운드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공격인가봐요.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쓰면 며칠? 지금도 데미지를 줬는데? 어? 뭐야 지들끼리 움직였는데? 아, 요 자리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건가 그러면? 그러면 일단 난 얘를 쏘고. 쏘고. 아, 힐이 필요해, 힐. 힐이 필요한데? 왠지 얘한테 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힐이 없네요. 아, 스켈레톤은 버프가 안 되지. 아이씨, 잠깐. 우와! 그래, 자리를 예약시키는 거였네. 다음 턴에 내가 찍은 자리에 공격을 300%의 공격을 한다. 아, 스켈레톤이. 자꾸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스켈레톤. 저. 늑대 인간이 두 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자, 묘지 및 건설. 무덤 장이의 영혼이 필요하다. 묘지 건물에는 하수인이 필요하다. 발굴지. 이게 뭐야? 건설 필요 조건 스켈레톤. 아, 또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Was there an effort to set me free sometime in the past? 아니 스켈레톤이 좀 구리다 싶을 때 딱 스켈레톤을 보내는 야 이 복선 보소 야 이 복선 좀 봐요 야 이게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보내버리게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는데? 뭐 죽었냐고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아니 일하고 있네 일 안 죽었어요 스켈레톤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죽을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 각자 또 필요한 게 다 다르게 또 있네요 이건 봐 은금술 재료를 다른 종류로 바꿉니다 하수인에게 요 재료는 내 아이템을 소모하여 피를 채워준다 아이템을 만든다 마나를 채운다 완성? 잠깐만 이게 이러면 It's no gold, but it will do. 뭐야? 뭐가 된 거야? 뭐가 됐다고 결과물을 알려줘야 될 거냐? 설마 내가 지금 방어력 세 개를 넣어서 방어력 하나가 나온 거야? 설마? 방금 그렇게 된 거야? 이것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식은죽 먹기 난이도로 게임을 계속하거나 새 게임을 다시 시작하여 더 큰 고통 또는 권선징악 난이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계속하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겠어. 여기 해금 조건이 있네요. 이렇게. 이게 뭐야? 후원자 팩 보유 시 Wrath of the Necromancer DLC 이럴 수가 이렇게 업적을 달성해야 해금이 되네 일단 늑대인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늑대인간을 하나 만들게요 얘 자힐이 너무 좋더라 You will bring me their hands, their hearts, and everything else. 턴이 돌아올 때보다 플러스 15씩 자위를 하는 경우. 끝내준다. 자, 공신자. 전투를 하겠어? 아이템을 곡물로 바친다는데? 곡물을 선택하십시오. 공허의 심장 아부께서 전용.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5만화 5분노. 망령 전용. 차단이나 수호가 발동 때보다 망령의 5회 피율. 좀 필요 없고 스켈레톤이 버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잉? 아니 스켈레톤이 버프를 못 받는다고 투덜투덜 됐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네 이것은 턴이 시작할 때마다 좀비가 플러스 4 명중률과 플러스 15 데미지 최대 5회 중첩됩니다. 좀비의 위치가 바뀌면 이 보너스는 사라져. 우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와. 여기, 이거는 좀비, 잠깐만. 아이씨, 스켈레톤. 스켈레톤. 버프, 스켈레톤, 버프, 이게 최대로 싸우면은 플러스 20명 중률에 5번 싸우니까 75 데미지 5번 싸우면 근데 이게 사용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을 해도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치만 안 바꾸면?
써보자. 기계식 조준기에 위치만 안 바꾸면 그냥 계속 쌓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 아 여기서 우클릭을 어? 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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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수는 없네? 어? 뭐라? 뺄 수가 없다? 잠깐 야 뺄 수가 없잖아. 야 뺄 수가 없잖아 이거. 세상에 뺄 수가 없어요. 넣다 뺐다는 게 아니야.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무시무시하네. 못 바꾸네 이거 게임이. 못 바꾸요. 던전도 못 바꾸고 스탯도 못 바꾸고 장비도 못 바꾸고 어이씨 이게 상남자야 상남자. 어이 무시무시하네. 악사를 시작한다. 자 스켈레톤은 방어나자. 너 너무 아프더라. 방어나자. 적들이 되게 이 스켈레톤을 호구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얘만 때리는데? 우연인가? 뭐 어쨌든 일단 공격해. 어 뭐야 얘 차단 있었어? 오이씨 어프 한번 쌓였고. 잠깐만 그럼 여기서 중첩을 한번 하면 합연산일까요 고변산일까요? 합이겠지? 합연산으로 가겠지? 은폐구름을 소환합니다. 아 이건 버프가 아니라서 적용이 된다. 땅에다 까는 거라서 아닌가? 적용 된 거겠죠 이거 지금? 적용 된 거겠지? 구름 껴있는데? 뭐야 그리고 얘네 힐 했잖아. 어 뭐야 얘네 왜 힐이 있어? 잠깐 일단 신속 한번. 아 스켈레톤은 버프가 안 되지 참. 스켈레톤은 버프가 안 되지. 이러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지금? 몇 퍼센트 증가한 건지가 53에서 58. 일단 한 발 쏴볼까요? 땅이야. 어 자세 풀었어. 근데 요번에는 요거를 얘한테 줘서 야무기사는 방어력과 저항력이 높아질수록 데미지가 좋아지거든요? 45 올라간 거야? 45? 어? 디버프? 아군 디버프 제거는 없네. 일단 얘 막타 치고 ashes to ashes dust to dust. 스켈레톤이 대사가 많네요. 얘가 대사가 많네.
어? 잘못 썼나? 아 이걸로 쓰려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썼다. 와 가자님 반가워요. 이거는 이락투스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이게 뭐 시키냐? 에픽 스토어 무료 게임이고요. 보시다시피 아키스트 던전 같은 게임인데 우리가 몬스터 쪽이에요. 네, 이락투스. IRATUS니까 이락투스. 자, 플러스 60이다 이제. 근데 데미지가 뭐 그렇게까지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킹덤 comes. IRAATUS. 아 이게 얘는 데미지 주는 스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컨셉이 그냥 컨셉이 너무 확실하네 이거. 일부러 틀리는 거죠 지금. 플러스 5까지 다 됐다. 어우, 데미지가 꽤 오르긴 했네요. 아샤. You know, if this keeps up, 오 이거 뭐야? 파라오의 가면 임의적이 마이너스 30 행운. 인간 도감 토큰. 인간 도감은 또 뭐야? 어쨌든 누구지? 여기는 발굴지에서 작업하는 각각의 하수인들이 50% 확률로 임의의 재료를 발견합니다. 응? 아 이게 버프를 주는 거구나. 뭐라?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그러면 일단 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아 근데 여분이 벤시가 있는데 벤시를 넣는 데가 없네. 에 그러면 일단 좀비를 하나 만들고 신부를 하나 만들고 기사 하나 만들고 좀비 하나 신부 하나 기사 하나 만들고. 에? 아니 에픽 무료 게임이라니까요. 그냥 에픽 스토어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얘 넣고 아 이게 필요해서 막 만들 순 없네. A fully constructed mall is not just a place to restore my minions to fighting strength. 여기 이제 힐하는 데구나. 그러면 여기다 스켈레톤 이렇게 넣어놓고 they hear their master's call. 한 턴 있다가 오면 아 무조건 전투를 해야 되나?
아, 승리 부족이요. 무조건 전투를 해야 되네. 분노. The whispers within this structure could drive a mortal mad within moments. Even my undead heart begins to stir in its presence. 짠짜잔짠. 와, 여기는 아시아. 와, 늑대기가 두 개니까 너무 좋은데? Years of evolution looks like pathetic. 적을 이동시키는 스킬이 우리한테 있나 지금? 일단 그냥 쏴. 어우. 어, 뒤로 왔어. 아, 여기 있네요. 적을 이동시키는 거. 데미지 진압품. 나가. 아. 여기 이제 앞으로 가면서 버프. 좋았고. 50%의 데미지 두 번, 그래서 100%구나. 이건 좀 이거나 쓸까? 매복 공격? 다음에 너는 자세를 써봐. 나간. 다음에 얘를 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동이 되면서 빠샤.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 Extinction of life. 그렇게 좋진 않네 라고 말하자마자 두 발. 오, 이제 얘는 그냥 얘나 한 대 치고, 얘나 한 대 치고 얘로 갔다가 아무데나 이동을 시키면 이 둘이 이동을 하면서 뚜샤. 얘도 쏴야지. 어, 뭐야, 얘도 이동했잖아. 아씨, 그렇게는 안 되나? 서로 이동하면 서로 이동하고끼리 뚜샤 뚜샤 안 되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1 by 1 life vanishes from this world. 아, 늑대 인간 너무 좋다. 예. 초반에 이게 완전 깡패 같은데요. 괜히 피를 계속 15씩 자위를 15씩 한다니. 후반가도 깡패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에 평범해질 정도의 녀석들이 나온단 말이지. 나중엔. 어, 뭐야, 힐했다. 됐어. 그 다음에 아, 하수인을 제물로 바쳐 아이, 재료 아이템 이용해 소모품. 어? 정예 부대. 오, 오,
지금 늑대인간이 좋으니까 늑대인간 파티로 가자. 정이라고 좀 금색을 칠해놨네요. 그것뿐이다. 금색을 칠해놓은 것뿐이야. 일단 한 놈 자르고. 아, 그 다음에 버프를 한번 바를까? 전투가 끝날 때까지 버프를 했으니까 초반에 바를 만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계속 공격력 디버프나 걸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데미지 15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너무 좋다.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한번 쓰고 요 방어를 얘로 까고 15까지 괜찮아. 아 얘가 맞으면 안 괜찮은데. 맞던의 패전. 다음에 계속 공격력 디버프를 주고 후퇴 도망. 다음 턴이 되면 도망칩니다. 어 안 죽었어. 와 2. 야 2가 살았네. 2 그게 사네. 대단한데. More materials. 그게 사냐? I don't think it would be this easy. 오, 얘도 2야, 2. 얘도 2 남았어. 이것이 정예인가? 어? 2. 어, 숫자가 너무 친숙한 숫자인데. 이것이 정예인가 봐요. 잠깐, 얘는 이제 다음 턴이 되면 도망칩니다. 뭐 이제 도망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도망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은 지옥으로 도망이 안 돼. 진짜 도망쳤다. As your suffering ends, your service begins. 와, 정의 별거 없네. 로지 이벤트 누더기. 이 스켈레톤은 뺄 수가 없어요. 이제 영구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뺄 수가 없어요. 오호, 이 게임이 좀 노빡구요. 스킬도 노빡구, 스탯도 노빡구, 장비품도 노빡구. 어, 건물에 넣어놓은 애들도 노빡구. 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헐. 어쨌든 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이렇게 상자. 오 상공력 상무 공포. 전투에서 처치한 적 하나당 이라투스가 아 경험치 추가. 이거는 범위 잠깐만. 근데 이거는 어, 하수인이 데미지를 받으면 제거됩니다. 아 이건 좀 그렇다.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상황상. 그럼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를 해야겠죠. 근데 경험치보다 역시 버프가 낫지. 어, 버프가 낫지. 자 유물. 어? 아니 근데 이거 안 끼고 있었네. 아. 정의 부대. 또 정의 부대네. 요번에는 여기로 갈까요?
근데 아까는 늑대 인간으로 한 놈을 자르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우. 아, 디버프 제거하고 시작하자. 다음에 아 이거 할 게 없네. 아 근데 얘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놈한테 쓰지? 꾸준히 때려야 되나? 한 방을 노릴까? 이거 버프 이거 두 번 한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얘를 완전 방어를 시켜주고. 어이 스켈레톤은 말이 많아요. 대사가 많은데 스켈레톤 대사가 많아. 얘는 대사가 많은 게 장점인가봐요. 아니 근데 얘도 대사 하긴 하는데. 근데 스켈레톤의 대사가 좀 더 인상적이야. 제가 이것도 못할 것 같나요? 이거나 드십시오. 자, 더만 화요. 이거 중첩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자자 방어해 방어. 오후 잠깐 이거는 한방댐인데 우리 두번 싸웠거든요. 아 한번 더 싸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쓸 거야. 이거 폭격 큰 펑이 왔다. 에 넌 계속 방어나 해? 자 스트레스 심장밥이 안 오냐? 심장밥이? 모든 적들의 위치를 무작위로 바꿉니다. 심장밥이? 안 오네? 아 이게 확률이를 가지고 심장마비 메탈을 쓰기가 힘드네요. 어? 여기서 타격 한번 들어가야겠다 얘한테. 심장마비 제법만 해서 고했네. 자 간다. 아 72에 77? 아 좀 애매한데? 아직 애매한데? 아직 애매한데?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애매하다. 더 싸 더. 자 그러면 다음 턴에 지금 더 맞는 화약 400에다가 75 475 증가해요. 475 증가. 엄마 맞지? 아니 얘가 좀 많이 맞네. 자 됐어. 475 증가. 90에서 97 간다. 지금 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방어를 한 번 더 해줘야지. 아, 그럼 간이나 쳐놔야겠다. 으아. 와이씨, 우리 턴 언제 와? 주도권. 얘 주도권. 밀어버려. 어이, 신속, 신속, 더 신속. 됐다. 됐다. 이제 양념 치고. 양념 치고. 양념이 너무 센데? 양념이 너무 센데? 양념만으로 깼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 지금 근데 제일 쉬운 난이도라서 무난무난하게 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다 망령을 넣으면은 북한을 더 건설할 수 있다. 그럼 망령을 하나 만들어야지. 망령. 망령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망령을 넣고 건설. 어 바로 됐네. 그럼 여기다 좀비도 넣고 피라는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하수인의 희생을 특수 자원 여기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희생 만화 수정. 전투에서 채용된 첫 번째 주문의 수호 만화가 0이 됩니다. 오, 이게 뭐야? 하수인이 첫 번째로 두 번째 위치에서 턴을 시작하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플러스 5 활력, 최대 5회 중첩됩니다. 최대 5회 중첩됩니다. 아, 시작을 할 때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치에서 시작을 할 때마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25까지 준다 그런 얘기 같고요. 이거는 늑대인간한테 줄까? 늑대인간은 자힐이 있잖아요. 자힐이 있는데 맥스 체력까지 더 높아지면 더 좋겠지? 어 뭐야 나 황소의 두 개골 겁나 많았잖아. 뭐야 이거 나 이거 되게 많았네. 왜 세 개나 있냐? 어쨌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어이 나 이거 많았네. 어 진작 있을걸. 나머지 하나는 좀 아껴놓을까요? 정예의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25 증가. 이것도 아껴놓을까? 야 근데 여기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할 게임이 아닌가? 빨리빨리 해야 되나? 어? 얘 뭐야? 광기의 마법사. 아, 우리 이거 신속 한번 바르고 해야죠. 신속 한번 바르고 어 이 광기 마법사가 좀 거시기 하니까 얘부터 죽이자. 아이 늑대인간 너무 좋다. 늑대인간으로 풀로 채워도 되지 않을까? 그건 좀 무리인가? 세 번째 네 번째 났을 때 뭘 쓸 수 있는지를 봐야겠네. 어프. 어프. 우와.
15까진 괜찮아. 아, 20을 맞았다. 어? 뭐야? 왜 17을 회복했지?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아싸. 17을 회복했네. 우와, 얘도 17을 회복했어. 어, 너무 좋다. 야, 그리고 이 뒤쪽 끼는 아무 데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밖에 못 팬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아, 뒤쪽 끼 너무 좋다. 뒤쪽 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신 이상, 정신 이상이 걸리니까 방어가 까졌어요. 포승 다음 라운드. 아, 이거는 근데 지금 쓸 건 아니네요. 일단 얘를 죽이고. This one voided its bowels just as it died. 얘 한번 까고. 정신 이상. 아우, 너무 세다. 너무 센데? 우리 너무 센데요? Mine is the winning side. 압도적인데? 아, 이게 제일 쉬운 난이도라서 그렇겠죠. 난이도가 쉬워서 그렇겠지 지금. 어, 난이도가 쉬워서 그럴 거야.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얘네가 자힐이 왜 이렇게 어, 이제 이거 스킬 포인트 생겼다. 자힐이 뭐 퍼센트 맥스 체력의 퍼센트로 가는 건가? 왜 15에서 17이 됐지 또?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얘 고유 특성?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야? 이건 또 애매하네요. 아, 아 여기 아 건너뛰기도 있네. 일단 넣어. 오, 이건 뭐야? 백 분노를 얻습니다. 어, 늑대인가 전용. 응? 왜 안 들어가? 어, 됐다. 늑대인간 전용. 아, 늑대인간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리고 손도끼. 우리 부러진 검이 있는데? 아, 잠깐만. 레벨 5 이게 어, 레벨 금방 쌓이는데요? 레벨 되게 금방 쌓이는데? 생각보다? 벌써 레벨 4잖아. 부러진 거 뭐, 아,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만. 전투가 시작될 때 이라투스가 100분노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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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나 그 데미지 주는 마법 두루마리 쓴 적 없는데 두루마리 사라져 있네요? 나 그거 안 썼는데? 또 어디 갔냐? 두루마리? 그냥 전투를 치르면 사라지나? 자, 일단 참수인 죽어라. 아, 하나 자르고 시작한다. 잠깐만, 스피드, 신속. 자, 하나 자르고 시작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럴까봐 신속을 써서 내가 요놈을 마무리하려고 폭! 또 아씨 완벽해요. 응? 무슨 버프를 받았대? 아 달조각. 이거 쓸까? 정신 이상. 아세를 묻어뜨립니다. 얘도 정신 이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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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우 너무 많이 봤는데? 어우 이 정도로 많이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아쌰. 정신 이상. 아군을 공격할 확률, 자기가 자식이를 때리진 않겠지. 아, 오, 와, 야, 힐이. 힐 수치가 저렇게 높았어? 오. step towards my eternal kingdom. 개굴. 아, 근데 너무 길다. 한 던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야, 한 지금 1시간 43분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 어우. 한 던전에 호흡이 너무 길어, 이거.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좀 지치네요. 그래도 한 거라도 돼 있고 공짜고.